뭐야? 왜 또 왔어? 응? 나 변호사 안 바꾼다고 했을 텐데. 재판 잘 왔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? 겨우 참기름 5병 훔친 죄값으로 5년 실형받은 재판이 있어요. 그리고 123억 주가 조작해서 27명을 자살하게 만든 투자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재판도 있고. 그래서 뭐? 자, 여기서 질문. 이 두 가지 재판, 판사가 나쁜 놈일까요? 아니면 변호사가 무능한 놈일까요? 아니면 무능함으로 위장한 설계? 설계? 자, 보세요. 아, 계획대로 하고 있다니까. 눈치 못 채. 별로 나는 돈만 잡을 거야. 그래서 유죄 떨어지면 항소해서 뒤집을 거라고 이빨만 좀 털어주면 다섯 개 더 있어. 그러니까 안 회장은 괜한 걱정 말. 백전백승 전관 변호사 세우면 뭐합니까? 이길 생각 자체가 없는데. 고인도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예상한 얼굴이네요. 뭐? 너 이 새끼는 너 대체 뭐야? 안 회장이 오주그룹 안호주 회장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. 대체 왜 안호주 회장이 우영만 형사님을 죽이지 않고 이 감옥으로 보냈느냐? 분명히 살려둔 이유가 있을 텐데요, 그죠?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. 적의 적은 내 동지란. 자, 계약서에 서명하시죠. 변호사 수임 계약. 어디 설계냐? 너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지? 아니, 변호사가 돈 때문 아니면 뭐겠습니까? 너 이 새끼 대체 어디까지 알고 이 판에 뛰어든 거야? 어? 네가 더 수상해. 너 진짜 목적이 뭐야? 아이 참. 나 너 안 믿어. 어? 꺼져 이 새끼야. 변호사는 법으로 싸우는 사람, 화상무도 알아두라고. 지금 변호사 못 믿죠? 뭐? 향판 출신 변호사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? 내가 변호사를 믿든 안 믿든 너 무슨 상관이야? 꺼져. 형사 퇴직 신청하셨죠? 병원에 있는 부인 간병하려고. 그죠, 형님? 형님, 이거 무슨 뜻입니까? 싸울 무! 엄마랑 데이트. 그러면 뭐 봐? 변호사! 너 변호사 되면 이 집 다시 산다고 했잖아. 너무 많이 올랐더라. 그때 안 파는 건데.
이 일대가 재개발된다더라. 더 얼마나 뛰겠냐. 아이고, 아빠도 엄마 생각나서 싫다고 팔아놓고서. 사진관이라도 잘 지켜. 비 많이 오겠네. 그때도 참 많이 왔었는데. 재희야, 너 어디 가려고? 할머니 가서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돼. 엄마 갔다 올게. 비가 이렇게 오는데. 같이 가. 안 돼요. 문방구 멀어. 엄마 혼자 갔다 올게. 아빠 씻고 금방 갔다 올까? 알겠지? 오빠. 엄마 빨리 와. 금방 갔다 올게. 그게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어. 검사든 뭐든 법조인만 되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엄마 살아있을까? 어딘가의 기적처럼? 유골이라도 돌아와주면 좋겠어. 엄마 마지막 흔적이라도.